자, 오늘 펑의 선발 명단입니다. 강현무 골키퍼, 그리고 우찬양, 배슬기, 오도현, 장철용의 백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손준호, 황지수, 김승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입니다. 김종석 선수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동현, 심동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주FC입니다. 윤보상 골키퍼, 박동진, 김정혁, 이한두의 3백,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정동용, 임대준, 여봉훈, 이종민, 최전방에는 임선영, 나상우, 송승민이 나왔습니다. 올 시즌 광주FC 홈 폐막전입니다. 광주FC 대 포항스틸러스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거 보면 최근에 대구FC의 조현욱 골키퍼가 세르비아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임선영 선수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임선영, 아, 오른발 슈팅! 오른쪽 나갔습니다. 인상적이고요.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그렇지 못한 게 광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예. 송승민. 어, 잘 잡았어요. 송승민 다시 잡았습니다. 두 명 사이 뒤쪽에 정동윤 왼발 짧게 뒤쪽에 잡았어요. 강현무. 야, 지금은 임선영 선수도 순간적으로 너무나 잘 찼었는데, 네. 야, 강현무 대단하네요. 이걸 강현무가 또 막아냅니다. 이 광주의 매서운 공격을 막아 세웠던 강현무 골키퍼입니다. 손준호의 코너킥 짧게 멀리 거두지 못했습니다. 황지수, 손준호 바로 감습니다. 안쪽으로 잡았어요. 포항스틸러스 김승대, 그리고 손준호가 도움 한 개를 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손준호 선수는 도움 13개로 도움왕에 한 발짝 더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야, 지금은 너무나 시원스러운 그런 골이 터졌습니다. 김승대 리그 2호 골, 그리고 손준호의 올 시즌 13번째 도움입니다. 광주가 승리를 거두는 골이었습니다. 여봉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짧게 나상호 왼발 크로스 겉에냅니다. 전방에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르게 심동훈 잡았습니다. 심동훈 오른발 슈팅! 빗나갑니다. 심동훈. 김승대도 욕심부리지 않고 앞쪽에 있었던 심동훈에게 연결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갔는데, 방향이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좋은 역습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자, 세컨볼 따내는 광주 왼발 슈팅! 굴절됐습니다. 황지수. 황지수 두 명 사이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찬스예요. 오른발 낮게 뒤쪽에 송승민 왼발 슈팅 약했습니다. 자, 지금 송승민이 잡아놓고 턴하면서 왼발 슈팅까지 연결은 좋았는데,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조금은 아쉬운 슈팅이 됐고요. 방금 전 상황에서 나상호 선수의 플레이는 너무나 좋았어요. 해주고 있고요. 예. 자, 지금도 패스 좋았어요. 뒷발로 긁어줍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재능 정말 좋은 임선영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슈팅 찬스가 한두 번 나게 되면은, 지금 김승대 갑니다. 김승대 오른발 꺾어 줍니다. 안쪽으로 커버하고 있는 광주 수비 뒤쪽에 잡았어요. 윤보상 다시 슈팅골 밀어넣고 있는 포항스틸러스 심동훈의 추가골. 이대형입니다. 이 광주 수비진의 백패스 하나가 이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네. 자, 지금은 김승대가 욕심부리지 않고 컷백을 통해서 양동현에게, 양동현 선수가 슈팅을 노렸지만 맞고 나오면서 이제 심동훈에게 결정적인 골 찬스가 됐는데, 야, 광주 수비진의 백패스 하나가 결정적인 실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 차기 전에 김대형 주심은 그대로 전반전을 종료시켰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스코어 2대0, 포항이 원정길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쪽에 광주, 오른쪽에 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활약이 좋았었고, 이번 시즌은 어떻게 보면은 김민혁 선수도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헤딩은 막아냅니다. 강현무가 앞쪽으로 너무 전진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 지금 포항의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오도현 선수의 멋진 수비였습니다. 상대에게 위력적인 신장을 갖고 있는 홍준호, 측면 왼발 크로스 걸렸습니다. 또 두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준호, 임선영, 그리고 또 김민혁과 본즈가 모두 신장이 좋습니다. 예, 우찬양 뚫어냈습니다. 우찬양 낮게 뒤로 뒤쪽에 잡았어요. 골! 양동현. 자, 드디어 양동현이 터졌습니다. 리그 19번째 득점,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양동현입니다. 자, 지금 우찬양 선수의 측면 돌파 이후에 이제 낮은 크로스까지의 연결이 좋았었고요. 예. 양동현이 역시나 감각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직까지 광주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감아줬습니다. 길게 오른쪽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가운데 그리고 박스 안쪽 뒷공간 받습니다. 안쪽으로 강현무, 강현무 잡아냅니다. 강현무의 좋은 선방. 지금은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선방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망설임이 없었죠. 김민혁 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밀어줍니다. 뒤쪽에 기다리고 본즈 왼쪽으로 연결 접고 갑니다. 아크점은 짧게 잘렸습니다. 열렸어요. 골친 강현무 도망가냅니다. 야, 강현무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예. 강현무를 넘지 못하고 있는 광주FC입니다. 홍준호 헤딩, 나상호와 강현무. 올 시즌 경기를 치르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강현무입니다. 김민혁 볼을 매겁합니다. 임선영 아크정면 오른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뒷공간 심동은 살렸습니다. 뒤쪽에 서범인 오른발 슈팅 골대를 때립니다. 서범인. 자, 지금도 서범인 선수 발등에 제대로 얹혔었는데 너무 정면으로 갔던 게 이제 골포스트 맞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예. 돌아설 수도 없고 그대로 이제 골키퍼를 주저하니 불안하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 찰나의 순간 상당히 많이 불안해요. 홍주로 그리고 김민혁 크로스바 위로 뜹니다. 자, 논스톱으로 그대로 슈팅으로 갔는데 아, 지금 너무나 아쉽네요. 지금 장면에서 홍준호를 투입한 그 효과가 드디어 빛을 발휘했습니다. 올 시즌 양동현이 시즌 초반부터 건재했고 그리고 손준호 그 수비진의 활약이 좋았던 포항입니다. 심동원이 짧게 서범인 왼쪽 열었습니다. 받아낸 서범인 왼발 다시 한번 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골라인 넘어갔다는 부심의 판정과 함께 스코어 4-0 포항이 또 한 골 추가합니다. 자, 지금은 서범인의 슈팅 윤보상 골키퍼가 막았지만 이제 수비 맞고 들어가면서 포항이기는 행운성의 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 자, 원정길에서 무려 4골을 터뜨리고 있는 포항 슬러스입니다. 야, 지금의 역습 속도가 너무나 빨랐었고요. 자, 여기서 박동진 선수 맞고 네. 아, 지금은 넘어갔네요.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뿌립니다. 측면에서 받아냈습니다. 자, 우창현이에요. 오른발 윤보상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다득점에 의해서 이제 전남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남 입장에서는 아마 전남의 관계자들은 아, 그 점은 양동현 높게 떴습니다. 지금 이제 중심이 이미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동현 선수도 어려운 슈팅을 시도를 했었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 반면 승리가 그리고 득점이 없었던 광주. 자, 또 왔는데요. 그리고 김승대 다이르사이어 빼낼 때 광주의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2017 K리그 클래식 최종전이 마감되었습니다. 스코어 4-0 포항이 광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